아! 못 하겠어요. 저는 못 하겠어요. 야! 출근은 스포츠다. 아유, 빨리 오십시오, 빨리. 아, 과장님, 대리님. 네. 아니, 아니야. 다들 왜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 싫으세요? 아니, 하기 싫은 건 아니에요. 예. 네. 인턴한테 이런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벌을 받은 거야, 벌을. 네, 일단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가 어디냐? 혹시 뭐 탁구 좋아하세요? 왕년에 또 탁구하면 또 이제 우리 과장님이 또 탁구로 아, 이름을 날렸어요. 이름을 날렸어요. 있죠, 초등학생 때. 평상시에 원래 탁구를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로 탁구를 이렇게 섭외한 것도 제가 좋아해서 사실 한 거예요.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일단? 따라가보죠. 네, 계란 조심하시고. 네. 출근은 스포츠다. 어떤 거예요? 딱 보자마자 아이고. 문을 잡아야 돼.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문을 잡고 아예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때요? 딱 봐도 탁구장 같죠? 탁구장이 엄청 넓네. 그렇죠. 이렇게 넓은데 저 처음 봐요. 한번 가볼까요? 여기입니다. 네. 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무작. 아, 이따 와보세요. 여기 투덜투덜돼요. 투덜 말하는 거. 저는요 일을 열심히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월급만 받고 가자. 생각보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망했구나 싶었죠 이제. 네, 그럼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에? 국가대표, 진짜 국가대표. 정형식 선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V만 보다가 아, 이게 어 진짜 놀란 것 같아. 아, 이게 좀 신기하네. 너무 영광이었고 국가대표시기도 하고 한 분야의 정점에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확실히 국가대표는 국가대표구나. 너무 멋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오게 돼서 이제 선물을 좀 오, 선물. 정형식 라켓. 와, 감사합니다. 네, 국가대표고 이제 제가 또 최근에 TV에서도 갖고 하다 보니까 일단 기분은 좋았습니다. 다들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띄었어요. 네, 국가대표를 모시니까 김인턴이 좀 달라 보이네. 운동하구만. 사실 김인턴은 좀 의심했었는데 안목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배우기 전에 탁구에 대한 룰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점을 먼저 따면은 이기는 경기고 먼저 3세트를 따면은 5판 3선. 네, 5판 3선. 아, 그립은 세이크핸드가 이제 악수한다는 뜻. 악수. 악수. 악수를 일단 여기다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검지만 이렇게. 아. 네, 다 잘 잡으셨어요. 아, 이게 인생이랑 똑같아요. 처음 배웠을 때 인사하듯이 악수하듯이 결국에 자세거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 이게 뭔가 사람을 대하거나 했을 때 제대로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볼까? 스윙을 한번. 네네. 네, 다리는 그냥 어깨 넓이 정도. 11자. 손은 여기 옆으로 왼쪽 눈썹까지. 아, 이렇게. 네. 오, 맞으세요. 예, 네, 오폼 좋으세요. 오. 네, 근데 다들 춤을 재밌습니다. 잘 추셔서 그런지 리듬감이 맞습니다. 엄청 좋으세요. 저는 춤추면서도 합니다. 와. 자기야 보여줘. 보여줘.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 그렇지. 제가 제일 잘한다 생각해가지고 순간 제가 좀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얼굴 무리면서 그냥 그냥 한 거죠. 아, 개수 배틀. 아, 저부터 갈까요? 인턴. 아, 알겠습니다. 써야지. 자, 가겠습니다. 두 개, 세 개. 아. 얘는 잘하더라. 하나. 둘, 오, 셋, 오, 그래.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오. 아, 열 개 했어, 열 개. 눈썹까지 봤어. 네, 네. 하나, 셋, 둘, 넷, 오, 넷, 다섯, 넷. 여섯, 오. 내 맞춰봤어. 설명을 드리자면 세계 랭킹이 있어. 진짜 이게 진짜 부담스럽네요. 아, 파이팅, 파이팅. 네. 시작. 네. 하나, 둘, 셋. 네. 아! 아니, 우리가 1위를 이겼어. 이거를 못하냐, 이거를. 제가 배우는 걸로. 출근은 스포츠다. 살살 치시는 거죠. 너에게 한번 출근이 잘 안 돼요. 한번 서브 한번 넣어주시. 오! 이게 되는구나. 노렸냐고요? 아니, 노리진 않아서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5년째 과장으로 있지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드라이브는 네. 위로 이렇게 회전을 주는 건데 네.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네. 드리고 제가 네. 받아봐요. 받아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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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못 하겠어요. 저는 못 하겠어요. 총알이 날라오는 것 같아. 비비탄 총알이. 출구는 스포츠다. 다음에 이제 백핸드. 백핸드 할 때 뭐 그게 있나요? 팁 같은 게? 공업해서 짧게. 약간 얍삽하게 하면 되겠네요. 예. 오빠. 오. 오빠. 살살. 비나 살살. 괜찮아. 아, 가까이서 가까이서. 그치. 가까이서 만나야 돼. 가까이서. 가까이서. 그치. 예의를 차려. 예의를. 아 지금 예의 없었어. 방금 전에 약간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과장님이 같은 인턴이셨어요. 하루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예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과장님한테 잘 보이면 이제 직급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다음에 아이씨 맞춘 사람 누군가? 시작부터 끊기겠지만 이거 치고 바로 빠져야 돼. 왼쪽으로 빠지는 거다. 오케이 시작. 나 미니 갔다. 오케이. 갔어. 야, 그래도 우리 한 바퀴 돌아서 정상의 호흡이야. 출근은 스포츠다. 이제 감도 좀 많이 찾고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게임을 한번 해. 아, 게임 좋죠. 그러면 제가 그래서 준비한 게임 있어요. 한번 그거 바로 해볼까? 네. 광채. 저희 앨범이네요. 와. 네, 아 이거 잘 이건 잘 쳐지겠다. 복채. 복채. 난 태채인데. 복채? 복채. 이게 뭐지? MZ 세대인가 이게? 아, 보여주자. 한 번은 복채. 받아야지 한 번은. 헤야. 오케이. 맞아. 흥분하면 안 돼. 오케이. 자 스피킹 얘기하면 피소. 오, 가자. 스피. 오케이. 스피. 아, 이게 빛나네. 아니야. 야, 체부셔서 체부셔. 체교체. 체교체하시려 작전. 잡채. 파리채. 파리채 괜찮네. 저도 한번. 과연 좋은 선택일지.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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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제하실 때 역제. 에이, 야. 잠시 이거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파리채, 잡채, 테니스채. 네, 근데 중간에 조금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가대표님 모시고. 아니 여기 딱 동그랗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올림픽 봐봐. 여기서 갑자기 이게 나니까. 제가 요번 올림픽 때 10대 4 지고 있다가. 아, 봤어요. 그걸 봤어요. 우리가 그걸 봤어요. 야! 야, 그건 똑같이 따라해봐, 저기. 이게 너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걸로 가. 이걸로. 저는 아무래도 복채가 제일 좋았죠. 돈의 냄새가 느껴지니까. 자, 방금 전에는 세상의 모든 채. 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공을 준비했어요. 지구젤리? 지구젤리.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요. 먼저 써보여주세요. 시작하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 튀겨진 것 같아. 예! 이겼어요. 아, 이겼어요. 이거는 다른 거 바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풍선. 아. 알겠습니다. 락해 가자. 왔다. 그렇지. 아, 이거는 공기가. 아, 공기가 저항. 여기 자꾸 바람이 불어가지고. 에어컨 바라. 에어컨 바라. 천재 집에.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오케이. 이게 바람이 불어. 실내에도 바람이. 그죠 안 불죠. 억지인데.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에요. 잠깐만. 누우시길래 왜 누우시지 했는데 신박했어. 탁구 순이요? 아 그건 의미가 없죠. 순위에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매기자면 제가 1위죠. 제가 봤을 때는 대리님이 1인 것 같고 그 다음 저 그리고 과장님은 정말 구기 종목이랑은 영. 저 제가 봤을 때 탁구는 이제 문 과장님이 최고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항상 과장님 응원합니다.
이거 혹시 이제 인터뷰 과장님한테 가나요? 안 가요. 이 부분만 좀 가게끔. 출근은 스포츠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게임이 끝이 났는데 아, 네. 또 이제 과장님이랑 대리님이랑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네. 잠깐만 나가서 예. 그거만 빨리 얘기하고 예, 갔다 오겠습니다. 예, 예. 그거 뭐 제가 진행하는 거 그거 있어서 예. 그러면 협상을 해봐야 되니까 그걸 한번 박대리부터 아스트로 아, 어, 저도 들어봤어요. 그 콘서트나 이런 것들고 티켓 구한 것 예, 예. 도라지 배즙을 먹는데 좀 아. 많이 사가지고 남아요. 그래서 나눠드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소고기 회식을 합니다. 아, 어,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치. 이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이제 협상을 하고 하러 가보자고. 아, 네. 기억했던 거 잘 얘기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패키지를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사실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팀이 있어가지고 선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안 같은 반대로 물어봐야지 반대로 이제 1월부터 처음으로 프로탁구 리그를 만약에 시간 되시면 와주시면 그래서 시타도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거절할 이유는 없죠. 유튜브 이런 거 혹시 안 하세요? 네, 제가 이번에 도쿄올림픽 끝나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식이 아 우리 영식이 우리 영식이 구독과 좋아요. 네, 많이 해주세요. 아. 여러분들 출근은 스포츠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아유.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네, 김인타. 아, 예, 예. 제가 그래도 잘 섭외했죠. 아주 훌륭해, 아주 훌륭해. 스타트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지금 전화가. 회장님이 또. 네, 여보세요, 회장님. 마케팅부 문빈입니다.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는 이게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망했거나 이게 개망했거나. 아,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뭐라 하시나요? 회장님이 요즘 피겨를 재밌게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재밌지 피겨 거기 가보를 하시네. 근데 오늘 아까 쳐보니까 운동에 소질이 엄청 있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선수로 뛰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 저희가요? 연봉을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지금 손으로만 살짝 야 과장님 도장 챙겨요. 아, 가입시다. 연봉 가야지. 가야죠, 가야죠. 이게 연 연봉인가, 연? 출근은 스포츠다. 게이트. 맞아요. 네. 게이트. 네. 자유로워. 와, 씨. 아니야, 그거는 고난이도야. 아, 미치지 마라. 오, 진짜. 와, 오, 예. 소리가 안 나게? 아, 저희 김인터님, 해주시죠. 아! 아, 빠지세요. 아, 선생님! 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야, 이수아! 아, 이씨! 아, 이씨! 어, 야, 야! 으아! 나 이씨!